지금 날씨가요, 2시 36분 정도 됐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차각막을 저희는 엊그제인가 쳤거든요. 95%짜리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우스가 36도까지 나가는데 여기서 일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한번 찍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자, 뭐냐면 이렇게 장마 기간인데 뭐냐면 지금 아주 뜨거울 시간이죠. 36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차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0도가 육박한다는 거예요. 40도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게 그때그때마다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온도가 예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오면 비를 동반하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올 때 억수같이 이렇게 퍼붓는 거는 일주일에서 열흘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조금씩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밭에 있는 다육이라든지 이렇게 위에 있는 다육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게 나오지 않았고 다육이가 키우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기본 습도가 지금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습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습도 자체가 뭐냐면은 60%, 70%, 95%일 때도 있어요. 어저께 사실은 습도가 9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물을 줘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았는데 줬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는 7월 1일 양력으로 7월 1일에 이렇게 95% 차각막을 했습니다. 아우, 우리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요. 일이 되게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점심때에 와서 이렇게 차각막을 다 쳐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95% 이 차강을 하면 기온이 지금 36도인데도 여러분 여기 있을만 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장마가 이렇게 되면서 기온이 35도, 40도, 45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차광막을 안 하고 지금 7월 거의 중순 넘어서까지 왜 제가 차광막을 안 했을까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곰팡이병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힘들죠. 왜냐?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했지만 잠을 거의 못 자요. 왜냐? 이쪽 측정을 계속 닫고 갔어요. 왜냐면 밤에 기온이 25도, 26도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안전할 거라는 거를 저는 그 예상을 하고 이쪽 측창은 열고 이쪽 측창을 이쪽 측창은 닫고 비가 들여치는 부분은 닫고 이쪽에 측창은 열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아침에 9시나 10시 전에는 꼭 물을 이렇게 활짝 열어줘야 이 다육이들이 고사되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썼던 거고요. 제가 7월 초를 넘어가면서 이거 전체 차광을 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했던 이유는 지금 7월 중순 넘어서 했던 이유는 곰팡이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뭐냐면 제가 매머드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깍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깍지가 침범을 해서 저 2차적으로 무름병이라든지 곰팡이성 질환이 오는 거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자, 나방들이 많았죠.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전체를 다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마가 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뭐냐면은 응의 전문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이러다가는 애들이 죽는 애들이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차각막을 엊그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을 떨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차각막을 여러분 뭐냐면은 좀 늦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좀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 다육이들이 살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왜냐하면 장마 기간이 길고 더위가 길어지면서 제가 작년에 10월 초순인가 중순에 이 차각막을 벗겼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일찍 벗길 것 같은데요. 이 차각막을 이 90% 이상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열에 의해서 죽는 거를 막는데 곰팡이성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보시면 선풍기 계속 돌아갑니다. 약을 어제 줬는데 여러분 곰팡이성 질환 안 오잖아요. 그거는 약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연 치유를 했던 사람이고 뭐냐면은 제가 워낙 그 약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음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 자연 치유적인 거로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친환경적인 그 살균 살충제를 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러분 농약적인 부분을 같이 사용 병행을 하시면 여름에 아무리 선풍기를 이렇게 튼다 해서 이렇게 제빛 곰팡이라든지 곰팡이들이 확 번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어제 다 약 줬는데 제가 밭에 가서 다 확인했거든요. 죽는 아이들 지금 한 10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10개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린 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병변이 있던 애들이 죽었는데 자, 이 밭에 들어가서 봤는데 분명히 민들레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뽑지 말고 보여드릴 거 그랬다. 다음에는 꼭 보여드릴게요. 민들레에서 여러분 뭐냐면 응애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 응애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번식을 금방 한다겠죠. 알에서 깨서 여러분 3일이면은 엄청 번식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깍지벌레 약을 했는데도 계속 아이들이 2차적인 물음병과 어떤 제빛곰팡이 뭐 그런 것들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응애 피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육이는 응애 피해가 상당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응애 분명히 있어요. 좀 이제 더워지면 장마가 끝나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생각하시면 계속 깍지벌레 눈으로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텃밭 채소 같은 경우는 응애가 아주 쉽게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다육이 아가보이데스 창 같은 거는 입장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제 제가 이쪽에는 물을 일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삐들삐들 애들을 말렸기 때문에 일단 물을 줬고요. 자,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는 물을 주지 않고 여기에 살균 살충제를 제가 뿌렸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빗물이 들어와서 이 지금 다육이들이 뭐냐면 밭에 있는 다육이들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과습이 되면서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물을 주지 않고 약을 제가 살균 살충제를 한 거고요. 이쪽 부분은 뭐냐면 다리에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말려 있었기 때문에 물을 주고 거기에 여러분 제가 살균 살충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막 설명할 게 많은데 큰일 났다. 제가 택배를 붙이러 가야 되는데 자, 어제 제가 뭐냐면은 그 용기를 갖고 와야 돼. 여기 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제가 어제 친 거는요. 벤레이트라는 거예요.
벤 네이트라는 거와 그 다음에 매머드를 쳤습니다. 자, 매머드는요, 여러분 깍지벌레의 특효약이지만 뭐냐면 응애에도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머드를 선택한 거고요. 자, 베놈의 수화제를 선택한 이유는 요거를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검은 전무늬병, 썩은병, 탄저병부터 시작해 갈색무늬병, 잿비, 곰팡이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돼. 그나마 여러분 다육이에 올 수 있는 병들은 그래도 저기 한 거야. 와, 여러 가지 하여튼간 병들이 많아. 다육이는 대충 있지. 잿빛곰팡이나, 뭐, 탄저나, 여러분, 흰가루병이나 뭐, 대충 그런 거를 잡으면 되잖아. 깍지하고 뭐하고, 근데 있잖아. 텃밭 작물들은 더 힘들어.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거, 이렇게 탄 거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거 뭐냐면, 이거 수제 액기스예요. 이거 제가, 뭐냐면은 과일이에요. 과일들만 제가 담은 거야. 그런데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나도 집에 가서 봐야 돼.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쏟았어 바닥에. 그래서 아까워서 모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서 얘를 여러분 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얘를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여러분 용량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민간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소금을 뿌려라, 뭐 설탕을 뿌려라, 막 그런 얘기들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잘못 뿌리면 죽습니다. 식물이 또 죽고, 또 뭐냐면은, 식물도 죽고, 작물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액기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가 끝났고요. 제가 이쪽 다육이부터 시작해서 제라늄, 장미 다 쳐봤습니다. 그거 지금 몇 번 치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농약사 사장님이, 이거 안 알려주는 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액기스 그걸 친다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집에서 만든, 그런 뭐, 매실 액기스, 뭐, 구기자 액기스, 뭐, 이런 액기스 있잖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2리터 물병 있잖아요. 그거면은 여러분 세 방울에서 네 방울 하시면 돼요. 갖고자.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정리 중이라 아주 폭탄을 맞아 갖고 여기 여러분 지금 계속 정리 중입니다. 갑시다. 자, 갑시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2리터 병 있잖아요. 요거 요거면 여러분들이 그 액기스 담으신 거 두 방울에서 세 방울만 하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왠지 알아? 약해가 일어나.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리고 이 다육이들은 이파리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텃밭 작물들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못하면 잎이 상할 수가 있고 꽃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리터 이 물병에는 여러분 세 방울에서 뭐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까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뭐냐면 두세 번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만한 거를 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20리터요. 여러분 등에 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냐면 20리터야. 많이 주지 마세요. 큰일 나요. 20리터. 여기 보시면 여기 20리터 있잖아. 요만큼만 해서 줘야 돼. 내가 테스트 해봤어. 다 괜찮아. 작물도 괜찮고 여러분. 이게 20리터예요. 여러분. 뭐냐면 20리터에 뭐냐면 20리터. 가면서 봐. 아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이거 22리터, 20리터, 20cc. 아이고,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 등에 매는 거 있어. 농약 치는 거. 그거가 20리터야, 20리터.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20cc라고 돼 있잖아.
액기스는 20cc만 해야 돼. 그 이상 하시면 안 돼. 잘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하면 약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액기스를 사용하실 때는 등에 매는 거 여러분 그게 20리터짜리야. 거기에다가 20cc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많이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조루 있잖아. 그게 10리터짜리잖아. 이렇게 좀 큰 거. 그거 조루로 이렇게 주는 거 파란 거. 그거는 뭐예요? 10cc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왜 이 지금 영양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액기스를 줬느냐. 조금 테스트 겸 제가 한 거예요. 뭐 계속 일주일에 세 번씩 줄 건 아니고요. 밖에 있는 작물은 여러분 일주일에 세 번씩 주셔도 돼요. 뭐 오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그런 건 액기스 일주일에 세 번 줘도 되는데 다육이는 영양을 주어서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 우쩔할 수 있잖아요. 차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뭐 민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설탕을 뿌리면 뭐냐면 탄저병 예방도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어떤 병이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은 옮기는 그런 증상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거는 방제를 철저히 하면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계속 꾸준히 해줬는데도 뭐 이게 전체적으로 번지는 현상이 있다. 그거는 약을 바꿔야 한다. 그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찌글거리는 아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아이들이 조금 펴진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차광을 지금 늦게 한 관계로 여러분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하우스가 올라갈 때는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풍기는 그냥 두 대만 틀어줬고 그 다음에 저거 팬으로 돌아가는 거 딱 하나뿐이 안 틀어요. 그래도 여러분 봐봐요. 다 지켜내잖아. 그만큼 뭐냐면 얘네들이 다육이들이 습에 약한 거지 기온은 여러분 내가 봐서는 35도 이상일 때 이렇게 차광만 잘 해주시면 40도 이상도 여러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45도 이상은 아니야. 계속적인 그거는 못 견뎌. 죽는 거 나와 여러분. 그때는 차광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걸 아이고야 알려드리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너무 아까워요. 군생들을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아이고 그냥 막 이렇게 망가뜨려 갖고 그거 외에는 여러분 햇빛에 의해서 죽은 거는 딱 여기서 두 개 여기 하나하고 저쪽에서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상당히 아이들이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 뒤에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목대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35도 이상 하우스가 차광을 했는데도 지금 어제 밤에 제가 물을 주고 약을 줬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잿빛 곰팡이라든지 곰팡이의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응애의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제가 그동안에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응? 여기에서 만약에 막 이게 있잖아. 잿빛 곰팡이가 여러분 번지잖아? 물을 쫙 쪄서 그러면 그 다음날 쫙쫙쫙쫙 번져갖고 있잖아. 죽는 게 많이 나와. 근데 그런 현상이, 도미노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거는 전체적인 방제가 잘 돼 있다. 자, 여러분. 제가 2년 넘게 계속 떠들어대는 이유는 저기 호박도 있지만요. 호박, 녹균병, 흰가루병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습해졌고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던져놔도 크는 게 호박이었잖아. 이제 그 정도로 안 된다 이거야. 기후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군생을 망가뜨린 거 외에는
아주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저 뒤에서 다 확인을 했을 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요즘은 뭐 친환경적인 살균제든 살충제든